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입맛이 없을 때 밥에 비벼 먹기 좋은 고추조림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었었는데 강군이 너무 잘 먹지 뭐예요. 또 해달라고 해서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씻어둔 양파와 마늘을 먼저 다져줄 거예요. 저번엔 가위로 잘게 잘랐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장비를 장만해봤어요. 왜 색깔이래? 통을 한번 헹구고 고추도 다져줘요. 통째로 먹어도 잘 걸린다고 하긴 하던데. 그럼 통째로 먹어. 식용유에 양파, 마늘을 볶아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다진 고추도 잘 섞어요. 이것도 젓는다고 젓다가 바닥에 다 떨군다고. 뭔가 되게 싫다. 약간 물은 자작하게 부어주고요. 여기에 밥 숟가락으로 양조 간장 2스푼, 멸치 액젓 3스푼을 넣고 졸여줘요. 20분 동안 저어주니 잘 졸여졌어요. 바보. 잘때 조심해야 돼. 손 매워가지고. 눈 비비면 큰일 난다. 아, 그, 나 씻었는데. 자, 실수로 자기 그, 휴대폰 만지고 나빠게 하고. 아. 나 손 따가워 지금. 바로 먹을 고추조림에는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섞어줘요.
저는 밥에다가 버터, 고추조림, 계란후라이를 비벼먹는 조합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나머지 고추조림은 식혀서 냉동 보관할 거예요. 냉동 고추조림은 하루 전에 냉장해동해서 참기름과 통깨와 섞어먹으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